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전방산업 다각화로 중장기 성장에 기대가 있는 파인 엠텍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지난해 9월 1일 분할 기일로 이 파인 테크닉스에서 IT 부품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분할 신설 회사로서 인적 분할돼서 신규 설립되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 휴대폰 등의 IT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 모듈용 폴더블 내장 힌지와 같은 이 모바일 기기 기구 부품과 함께 모듈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의 IT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된 후 이 파인 엠텍으로는 지난해 10월 상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3분기 누적 매출이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을 보였고요. 다만 이 연초 예상 대비 낮은 폴더블 폰 수요와 3분기 집중됐던 생산량의 영향에 따라서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전방산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걸로 보고 있는데 꾸준한 중화권 업체들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도 이 주요 디스플레이 고객사에 납품하는 동사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다양한 폴더블 IT 기기로의 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제조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2차 전지 부품 등의 전방산업 다각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반기부터 북미 지역에 쿨링 블록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향후에 원통형 배터리 부품과 함께 셀 커버 등의 2차 전지 부품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과 전방산업 등의 영향에 최근 주가가 지난해 특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일단은 오버행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실적은 견조하게 예상은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두 자리의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순이익 기준의 실적 성장에 예상은 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다면 1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